Ahora no es contigo, contigo, Sara. Venga, ya.호호호 미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티클레입니다. 오늘은 산타가 착한 어린이 티클레이에게 주신 선물로 가짜 사나이 아슬랑 교관님과 김계란님을 만들어 볼 겁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특집이니 산타와 루돌프가 빠질 수 없죠. 우선 설명서대로 미려서 상체를 분리해 봅니다. 괜찮아요. 당황하지 않고 이제 다이소에서 산 이 장난감이 작동하는지 건전지를 놓고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삐삐빵빵. 에? 재밌다. 멋을 보여드릴까요? 짜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짜 사나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간단하게 가짜 사나이는 그래서 유튜버 김계란님의 아이디어로 보안 및 전술 컨설팅 회사 무사트와 콜라보입니다. 정말 다양한 유튜버들이 나왔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모동님의 오래된 팬으로서 출연하신다고 들었을 때 기뻤습니다. 광... 하셨지만 아무튼 아 참, 그리고 드디어 저희 킵클레이가 구독자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진짜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구독자분들의 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정말 직접 해보니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정말 200명도 정말 힘든 거구나 깨달았어요. 이 자리를 빌려 저희 구독자분들, 제 영상들을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더 재미있고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분들 200명 달성으로 간단한 Q&A를 하고 싶었지만 질문서가 될진 모르겠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정성스럽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콜드에 관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자, 이제 산타 교관 아슬라님과 김계란님 루돌프가 완성되어 가네요. 아직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가 안 기다려지네요. 여러분도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 친구의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운전병 출신 눈사람이죠. 저처럼 귀엽죠? 자, 이제 철사로 밧줄을 만들면 만들기 완성! 좋았어! 이제 다음 미션 채색을 실시합니다. 어떻게요? 꼼꼼하게 섬세하게 열심히 채색을 실시합니다. 참고로 가짜 사나이 2기 지원 모집을 했을 때 콜드가 진지하게 작성서를 보여주며 지원하자고 했었습니다. 아, 물론 동반 있다면 제가 갈라 했는데 콜드가 안 간다 해서 아, 아쉽네. 콜드야, 다음에 같이 가자. 자, 이제 미니카를 레토나로 변화시키기 위해 국방무늬로 색을 칠해줍니다. 레토나는 군대 있을 때 사용하던 용어인데 아직까지 뜻은 잘 모르겠어요. 아슬랑 교관님을 칠하고 있으니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땡겨서 한 잔 만들어 왔습니다. 집에 얼음이 없어서 커피를 얼려봤어요. 자, 이제 카페인의 기운으로 나머지 부분을 칠해줍시다. 김계란 돌프도 칠해주고 커피도 칠해주고. 김계란남을 칠하다 보니 문득 김계란님의 트레이드마크인 핑크 레깅스를 빼먹어서 다시 핑크색으로 칠했습니다. 역시 김계란님은 핑크색 레깅스가 어울리십니다. 저도 핑크색 참 좋아하는데 한번 입어볼까요? 자, 이제 마이클도 붙여주고 본체도 붙여드리고 선글라스를 칠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해서 조명 세팅이 안 된 점 죄송하고요. 200명을 넘어 500명, 1000명, 10,000명이 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합니다. 21년도에도 킵클레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습니다. 아무튼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요런 아이스커피 먹고 지금 살아. 지금
도착할 때까지 꽃이야 떨어지면 안 돼요. 꽃인 척해. 선생님 왜 그래? 아 죄송합니다. 생긴 게 이렇습니다. 생긴 게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돌아와! 빨리 돌아와, 돌아오라고! 김계란님 픽업해야지!